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얼른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마다 함께 하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조선 수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두 가지 얘기할 건데 하나는 네. 연말 수주 관련한 얘기 하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요새 조선업계의 친환경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좀. IMO 2020? 예, 예. 아, 2020 말고 그 이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은 이미 2020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 때문에 작년에 엄청 얘기하다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모는 언제 오실 것인가? IMO 그냥 농담 삼아서 이모라. 아, 이모라 그래요? 아, 이모님. 예. 이모님. 이모는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모를 찾아서. 예, 네. 그 연말에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 해 내내 뭐 하다가 올해 다 못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뭐 몇 달 준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띄엄띄엄 나오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막 일주일에 몇 천억씩 몇 조씩 막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내내 진짜 거의 안 좋았는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LNG 프로젝트가 25억 달러 거의 3조 원 가까운 돈을 수주를 했고 뭐 그 주에 바로 또 이렇게 뭐 LNG 운반선이나 뭐 원유 운반선이나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3조를 다 채웠습니다. 네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관련한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나오면은 전해지는데 이게 조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네. 제일 잘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주 소식이 제일 늦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소가 을이거든요. 그 배를 주문하는 해운사들이 갑이기 때문에 네. 갑들이 위치해 있는 유럽 쪽 언론들이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을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 땄다고 먼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선사가 어딘지 계약 규모가 어딘지 그런 것도 좀 늦게 전해져서 네. 우리나라는 조선업에 대해서 조선업 세계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한 정보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하팡로이드의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은 곧 예, 뉴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계약에는 6척이 추가로 옵션으로 더해져 있는데 12척을 건조하면 최대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배가 2.3만 TEU급이거든요. 2만 네. 3천 TEU급.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예요. 그 HMM이 올해 띄웠던 11척 있잖아요. 네. 울트라막스급이라고 불리는 이 11척과 같은 사이즈의 가장 큰 배입니다. 이 계약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 예. 아. 컨테이너는 그 물동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해운사들이 한때 정말 절정에 다다랐다가 거의 치킨 게임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정말 컨테이너를 발주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네. 하팡로이드에서 이번에 그 건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발주를 하겠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컨테이너도 좀 돌아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는 IMO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LNG 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LNG 추진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연료 탱크는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고만강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만강강은 포스코가 개발한 건데 이번에 처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강이요? 고만강, 망간. 고만강광. 네, 망간 비율이 좀 높은. 아, 고만강강. 소재예요. 아, 고만강쇠. 예. 예, 네. 예. 그리고 대우조선은 그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하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척도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도 옵션 세척 포함되어 있고요. 수주 금액은 한 50억 달러 정도 되고 수주 금액 정정하겠습니다. 네. 수주 목표 달성률은 이거 다 갖고 나면 한 70% 정도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게 1년 내내 해가지고 절반도 못했는데 12월에 한 달 해가지고 70% 정도로 달성을 하면은 좀 다행이겠죠.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전 세계 순박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원래 조선업계 그 뱃사람들이 배포가 커요. 네. 그러면 수주 좀 안 나오니까 아유 뭐 한 달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좀 특별히 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데는 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조선은 거의 발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월까지 반토막이 났고 근데 어쨌든 한국 조선업은 그 10월 이전에 뭐 7, 8, 90 해서 네 달 동안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누적 수주는 지금 중국이 1위긴 한데 6월 달에 점유율 격차가 39% 포인트였다가 10월에는 12% 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근데 11월하고 12월 수주 더하면 우리나라가 또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참 제가 한국 조선업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세계 1위 정도 되면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 1위를 하는데 맨날 근근히 먹고 사는 업종이 참 조선업종이라는 게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전 세계 1위잖아요 우리가. 예, 그것도 진짜 무슨 틈새 시장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메인스트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건데 세계 1위긴 한데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거의. 뭐 중국하고 일본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 금운동 중에 금이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는 네. 아니, 다른 데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데를 다 밟고 올라서서 우리만 남아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따 환경 규제 말씀드릴 때 잠깐 네네.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업을 바라보는 증시의 시선이 조금 묘한데요. 한 10월 달쯤에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그 삼성중공업에서 수주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어요. 우리가 10월 때까지는 진짜 뭐 반토막 나서 근근히 뭐 살고 있었는데 네. 두 달 안에 뭐 한 60억 달러, 50억 달러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하다가 두 달 만에 그렇게 큰 돈을 수주를 할 수 있겠냐라고 좀 의구심이 좀 드는 한편 네. 야 그래도 뭔가 좀 임박한 게 있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치. 그래가지고 거의 한 35% 정도 평균 35%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현대미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69.64%가 올랐어요. 현대미포가. 예. 네. 네. 현대미포 조선이 네. 우리 입을 쫙 안 믿어져? 한 달 만에? 예. 네. 대부분 저 그 대형사들 대형사 대형 3사라고 하잖아요. 예, 예. 거기는 30%인데 예. 30%대인데. 현대미포가 11월 한 달에 69.64% 올랐고 12월 달 들어서도 매출 대비 수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미포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야무진 수주를 많이 했어요. LPG선 같은 맞아요. 야무진 수주를 미포조선이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게 연말에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면 이제 수주가 하는데 뭐 몇천억짜리 수주가 빵빵빵 나올 거 아니에요. 뉴스가. 네. 그러니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미리 알면 우리는 되게 좀 주식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뉴스를 미리 알면 네. 호재를 우리는 지금 미리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2월에 수주 호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린 뉴스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뉴스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럼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잘 갈까요? 호재 나오면 가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네. 12월에 분명히 이제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그럼 우리는 호재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전문가들의 전망이 전문가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야 이미 나올 거라고 예상된 호재는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올해 걔네가 그 수주 목표를 다 달성한다 한들 뭐 그래도 미달이야. 그 훨씬 미달인데 네.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제 하는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조선업 관련해서 주식가가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그 전에 그 카타르 백척. 그렇죠. 네, 카타르 백척 슬롯 계약할 때 네. 카타르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라마단 지나고 나면 백척 계약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마단 끝나면은 백척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처음에 카타르 백척 나왔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왜 이제 나와? 뭐 슬롯 계약하면 아직도 정식 발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뭐 별로 그런 기대가 없이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그 동학개미들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예전에는 조선업을 그냥 진짜 그 업자들끼리 보던 시장인데 예. 이게 더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12월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연말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주가가 움직일 거냐. 이건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뭐 사실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네. 조선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예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이제 얼마나 내가 일감을 쌓아놓고 있느냐인데 네. 이 얼마나 일감을 쌓아놓고 있느냐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발주량이 좀 많이 나와야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수주 잔고가 나오면 좀 배가 따뜻합니다. 제 먹는 배가. 좀 따뜻하면은 누가 좀 싼 거 주면 안 먹어요. 아이고 좀 더 올려봐. 아니 뭐 천천히 주세요. 뭐 아직 저 아직 먹을 거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가격도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좀 넉넉하다 그러는 거는 물량도 많고 가격도 좋고 하는 좋은 사이클로 가는 흐름이 되고 반대로 수주 잔고가 별로 없으면
당장 지금 우리가 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가 수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수주 잔고가 적다는 거는 발주량 자체가 적다는 거고 내가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싼값에라도 받아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이클로 가게 돼요. 근데 지금의 어떤 수주 잔고 현황이 올해 그 1월에 8천만 CGT를 딱 찍고서 그 다음부터 쭉 전 세계 수주 잔고가 하락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냐면은 17년 전 2003년 12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야 아무리 좀 뭐가 좀 많이 나와도 이거를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1년 내내 되게 안 좋았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또 잘 가는 흐름이 있고 심지어 선가도 좀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서 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고 한국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네. 2019년 10월 이후에 선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삼성중공업에서 그 단일 규모로 최대 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만 3조 원을 수주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달성률이 15%였어요. 1년을 100%로 봤을 때 네. 11월 지났는데 15%를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한 달 그 3조 수주하면서 45%까지 올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11월 12월에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이게 진짜 좋아진 거 맞나?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과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가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10월까지 안 좋았던 게 바닥이었으니까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에 나올 소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쉘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뭐 14척의 LNG선 외에 4척을 추가 수주한다는 얘기도 있고 물동량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선 문의가 견적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이제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차를 살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좋은 차 나오고 싸게 나왔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잖아요. 뭐 부동산에서도 뭐 요새 가격 얼마예요? 이제 물어보는 견적 문의가 보통 이제 밑밥 깔고 이제 분위기 잡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견적 문의가 많군요. 견적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 카타르 같은 대규모 카타르 LNG 프로젝트들의 그 슬로 계약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긴 나올 건데 사실 우리가 뉴스를 미리 알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여긴 뉴스가 너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규모 프로젝트 뭐 올해 안 나오면 내년 초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대규모 호재는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까 아니면 반영이 돼 있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장이 지금 현재 조선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국제 해사 기구 IMO 우리 이모라고 보통도 불리는 네. IMO가 75차 총회를 열고서 연료 효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게 내년 6월에 76차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네. 그럼 이제 채택이 되면입니다. 아직 채택이 된 거 아닙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존 선박의 연비가 등급제로 나눠지고 연비가 안 좋은 데는 출력 제한, 속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 2014년 이후에 발주된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단계별로 목표 그러니까 저감 목표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2014년 이후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2014년 이전 거에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출고된 배.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오래된 선박 좀 버려라. 안 그러면은 속도 제한을 걸든 연비 규제를 하든 저런 걸 할 거다라는 건데 오래된 디젤 차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폐차시키듯이 그 예전에 그 최강식 카이투전연구위원 나오셨을 때 네. 요새 뭐 해운업 선복 부족하다 그러니까 속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네. 어떤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선복을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면은 선복을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제한 그러니까 속도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연료 사용이 줄어드니까 속도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연료비 아끼려고. 그러면 속도를 제한하면은 연료 사용이 줄고 연료 사용이 주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나오는 배는 이번에 그 친환경 그 76차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속도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대한연료를 사용하거나 개조공사를 통해서 배후 그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된다. 이른바 DPF 필터 같은 노후경유차에 네. 이런 거고 이렇게 되면 선주들이 야 이거
속도를 늘리게 되면 손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수익성이 안 좋은데 아, 아예 새로 발주할 거 같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이제 또 선박 조선업계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는 우리 또 호재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좋은 가운데 수주 공시 호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에 친환경 관련한 얘기도 나오면서 야 이제 한국에 이모가 다시 오는구나 이 얘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이모에 대한 IMO라고 할게요. 자꾸 은어를 쓰면 안 되니까 네. IMO에 대한 기대를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되게 한국 조선업이 1위인데 이게 근근히 먹고 사는 게 되게 답답했었고 이게 사실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2015년 16년에 대우조선이 죽어갈 때 네. 대우조선을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논리가 2020년이 되면 이모가 온다. 그러면 2020년에 어떤 환경 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배 만드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리고 네, 2017년 말 2018년부터는 대규모 환박 교체 수요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때 대비해야 된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대우조선을 3년만 버티면 우리 대우조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우조선을 몇 조 원을 막 나라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네네네. 살려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모는 2020년에 왔는데 정말 그 대규모 발제가 왔냐는 거예요.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2020년 다 지나갔는데 뭔가 대박이냐 그래갖고 그럼 이제 그때 환경 규제 이모 IMO 2020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DPF 필터 다는 거 네. 스크러버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뒤에 설치를 하고 이게 굉장히 커요. 선박에 보면 진짜 막 선박 뒤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려있거든요. 네. 돈도 한 60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과도기적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IMO 규제가 아니더라도 국가별로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실효 없다. 그러니까 스크러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스크러버 있는 애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은 스크러버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임시로 스크러버 달았던 애들이 분명히 LNG 추진선이나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뭐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중동, 뭐 심지어 오만, 뭐 한 20여 개국에서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죠. 야, 이제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분명히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도 드디어 봄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네. 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개방형 스크러버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개방형 스크러버. 이게 거기서 스크러버에서 걸러낸 거를 거기다 뿜어내는 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영해에서는. 그러면 그 공해에서 버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폐쇄형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박하는 사람들은 영해에 들어갈 때는 막아요. 폐쇄형으로. 그리고 뭐 공해로 나가면은 거기다 그냥 풀고.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크러버 사용에 금지되는 나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발주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거 개방형이라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황유를 사용하는 건데 네. 연료를 바꿔서 황이 적게 들어간 유를 사용하면 되는데 네. 저황유가 되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에는 좀 비싼 저항유를 사용하면서 버티겠지만 결국은 이 운영비용의 증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항유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유가 하락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저항유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선박 시장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유사들도 저항유 관련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증설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 가격이 떨어져갖고 오히려 정유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항유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도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은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LNG 추진선인데 LNG 추진선이 되면 대박입니다 진짜. LNG 추진선.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초대형 선박이라든지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건 잘하는데 네. 탱커나 뭐 벌크나 이런 거 잘 못한다는 얘기하잖아요. 중국한테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박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쟤네가 싸게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LNG 추진선이 되면은 LNG로 추진되는 어떤 탱크라든지 추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중국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그냥 뭐 내연기관 싸게 만드는 거는 중국이 잘하는데 친환경차는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LNG 추진선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약간의
그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피해 있는 거거든요. 중국 선박들을 중국 조선사들을. 네. 이게 되면 우리가 탱커나 벙커선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거다. 이게 LNG 추진선에 대한 우리의 꿈이에요. 네, LNG 엔진단 그 추진선들. 네. 네. 그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고부가에만 지금 딱 고부가 시장만 노리고 있는데 이제 저부가 모든 선박 시장을 다 아도를 칠 수 있다. 벌크도 LNG로 가면 우리가 한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벌크 거의 안 하거든 지금. 벌크는 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안 네. 근데 이게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LNG 발 막 그 희망에 가득 찬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LNG 추진선을 보통 듀얼 퓨얼이라고 표현하자 이중 연료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LNG 추진선이 돌아다니려면 주유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벙커링이라고 하는데 설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 해봐야 지금 충전소 없는 거랑 비슷하네. 그보다 더 심하죠. 수소차 수준. 수소차.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수소차 우리나라에서 좀 밀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충전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LNG 벙커링은 항구에 있으면 되는데 이걸 특정 국가가 막 밀어가지고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되게 그렇지. 애매해요. 다른 나라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나라가 진짜 그 LNG가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조선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저 부산항이나 이런 데가 아시아의 허브, 뭐 물동량 4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 LNG 벙커링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 한 세 개는 있겠죠. 없어요, 아예. 없으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개라 하면 우리 한 그건 아, 함정 이거, 질문이야. 아, 함정. 권 기자님, 그건 함정 질문이라니까. 아니, 있어요, 그, 없어요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LNG 추진선, LNG 운반선, LNG를 건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경제적 효과가 큰 나라에조차 LNG 벙커링이 없어요. 요원하단 얘기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산업부가 150억 대고 민간에서 350억 대서 LNG 벙커링 전용선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LNG 벙커링도 비슷하거든요, 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LNG 벙커링이 잘 돼도 우리나라 조선사가 이 플랜트 쪽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되는데, 야, 그 LNG 추진선도 되면 정말 이게 이모가 찾아오면 우리나라의 진짜 조선업에 다시 이제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네. 말로는 다 돼요. 꿈과 시나리오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안고 그분들에게 진짜 희망 섞인 얘기를 기대하면서 취재를 했으나 네. 현실적인 제약들은 이렇게 많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면은 좀 이런 것들이 언제쯤 올 거냐 네, 진짜 네. 언제쯤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뭐 컨테이너 얘기 나오는데 현대상선 HMM 주가 2,000원에서 14,000원 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걔네가 옛날 24만원 가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만큼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해운을 하고 있는 운송을 하고 있는 정유사라든지 해운사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있냐 선박 투자를 새로 막 대규모로 발주할 여력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굉장히 빅사이클이 있었던 게 2012년 13년 이때 중국이 부상하면서 조선에 굉장히 큰 빅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배가 최소 배는 20년에서 30년을 써요. 그러면 지금은 선박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드는 어떤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배를 조금 더 쓰고서 버려야 되고. 뭐 그렇겠죠. 기껏해야 그러니까 친환경 때문에 발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친환경 때문에 발주가 있을 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물동량이나 그 전방 산업이 잘 돼야 네. 그리고 나서 후방 산업에서 교체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 얘기할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네. 환경 규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혁신은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 환경 규제가 전기차 시장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 규제에 조금씩 대응하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응하려고 계속적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라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자동차 회사가 나오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 네. 이 전기차 시장을 확 바꿔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조선업계는 오히려 B2B 시장이라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모는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모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네. 아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IMO 관련해서 우리의 그동안 있었던 기대들 그리고 현실이 어땠는지 우리 권순 기자님한테 좀 충분히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내일은 그 이어서 심화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